자, 211페이지 할 차례인데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입니다. 여기도 이제 문제가 뭐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은, 거래 계약이 이루어졌으면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죠. 뿐만 아니라 중도금 또는 잔금도 지급을 해야지만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매도인에게 등기 이전 받기 전에 그 아직은 등기가 매도인 명의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기하로 해서 매도인이 이중으로 남한테 팔아버리고 도망가는 불상사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은 매수인은 자기가 줬던 계약금 중도금 어디서 돌려받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 넘겨줄 때까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준 돈을 매도인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이걸 은행 등에 보관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를 예치 제도라고 합니다. 이 계약금 등의 예치 제도를 여러분 책에서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이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갑이란 개공의 중개를 통해서 매도인 A와 매수인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가정해 봐요. 예를 들어서 5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개공의 중개로. 그럼 이 5억 원이라는 이 돈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줘야 되고, 그다음에 매도인은 돈다 받으면 등기를 이전해 줘야 되죠. 근데 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5억 원이라는 매매 금액을 계약금 쪽으로 얼마 주고, 중도금 쪽으로 언제 주고, 잔금 쪽으로 언제 주기로 하는 그런 계약을 하죠. 그래서 계약금 쪽으로 2천만 원을 계약을 1월 10일 날 했는데, 1월 10일 날 계약금제로 1월 10일 날 2천만 원을 준다. 그 다음에 중도금제로다가 3억 8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뭐 2월 10일 날 준다. 그리고 잔금 1억 원을 뭐 3월 10일 날 준다.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 가정해 봐요. 그런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계약할 때 2천만 원 줬다. 그리고 2월 10일 날 3억 8천도 줬다. 그럼 4억 원이 전달됐죠. 그렇지만 이 중도금까지 전달됐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요 잔금까지 다 받아야지만 소유권 이전해 주겠죠. 근데 이와 같이 계약금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못된 매도인 A가 요 부동산을 C라는 사람에게 또 팔아요. 또 팔아먹는데, 이래서 급매로 해서 4억 원의 급매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해봐요. 언제? 예를 들어서 2월 13일 날쯤에. 그리고 이 돈을 한꺼번에 다 4억 원을 다 줬어요, 4억 원을. 그리고 매수인 씨가 이중 매수인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2월 15일쯤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면은 계약은 똑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B가 먼저 계약을 했지만, 그렇지만 등기는 C가 먼저 했어요.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만 물권 변동 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계약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등기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1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제1매매 계약을 체결한 B보다 제2매매 계약을 체결한 C가 먼저 등기했으니까 C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은 B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서 3월 10일 날 잔금 1억 줄 테니까 등기 넘겨달라고 A한테 연락하지요. 그렇지만 이 A는 벌써 2월 15일 날 C에게 또 4억 받고 팔아버리고 도망갔다 이거죠. 이게 바로 거래 사고예요. 이런 거래 사고가 있을까 봐 개공은 요 같은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그러는 거예요. 어이, 매도인과 매수인, 이렇게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이 돈을 매도인 네가 갖는 게 아니라 매도인 네가 이 매수인 B에게 등기 넘겨줄 때까지 이 돈을, 즉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요 같은 것을 계약금 등이라고 하는데, 이 돈을 좀 은행 등에 예치해 놓자. 그리고, 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넘겨주면 그때 은행에 보관된 돈을 그때서야 찾아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고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규정이 강제 규정은 아니에요.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매도인이 싫어하면 끝이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이 자기가 받을 돈을 등기 넘겨줄 때까지 은행에 보관하는 경우가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법규정이에요, 이거. 그렇지만 만일 등기 넘겨줄 때까지 매도인이 자기가 받을 돈을 은행 등에 딱 보관해 놓는다면
거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좋은 기능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건 강제 규정이 아니고 예치해야 될 의무는 없고 예치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 규정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요와 같은 내용이 211페이지 조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조문 다지기 한번 볼까요? 31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1항 개공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즉 매도인이 이중으로 팔아버리고 도망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라는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소를 넘겨줄 때까지 그 말입니다. 계약금이나 또는 중도금이나 또는 잔금, 이와 같이 계약금 또는 중도금 또는 잔금을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계약금 등을 개공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제42조 규정에 따라 공제 사업을 하는 자, 협회를 말하는 거죠. 또는 그 밖에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또는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런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3항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계약금 등의 관리, 인출 및 반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그 밑에 1번 계약금 등 예치 권고 제도부터 해서 조문 읽은 걸 하나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한 거를 이제 요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 등 예치 제도. 자, 공인중개사법 31조에서는 개공이 있어요. 개공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매도인, 매수인, 이와 같은 거래 당사자에게, 이거 지울까 다시. 개공. 개공은 세 종류의 개공이 있죠.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 이와 같은 개공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매도인, 매수인, 이와 같은 거래 당사자를 말하는데, 이 거래 당사자에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줘야 될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 넘겨줄 때까지 보관할 것을, 즉 보관한다는 것은 예치한다는 거죠. 예치할 것을 거래 당사자에게 개공이 권고할 수 있다 해놨어요. 권고를 할수 있다. 권고를 할수 있다는 것은 권고해도 되지만 권고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중 매매하고 도망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개공이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돈을 보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해놨어요. 권고하지 않아도 돼요. 권고해도 되지만 권고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 말이죠. 시험에서는 권고해야 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권고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설령 예치 권고를 만일 했다 하더라도 보관할 것을 보관하도록 권고했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는 이 돈을 보관할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치해야 될 의무는 없다 이거죠. 예치할 의무는 없다. 근데 보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보관해도 되고 보관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 말인데, 만일 보관한다면 거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 되죠. 매도인이 받을 돈을 매도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 보관돼 있으니까 설령 매도인이 이중으로 팔아버리고 도망갔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준 돈이 지금 매도인에게 전달된 게 아니라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관이 된다면 거래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 그 말이죠. 근데 예치한다면 얼마를 보관해야 되냐? 예치하는 금액은 얼마를 보관해야 될까요? 또한 예치를 한다면 언제까지 보관할까요? 예치하는 기간 언제까지 보관해야 될까요? 예치한다면 누구 명의로 예치해야 될까요? 즉 누구 통장에다가 보관해야 될까요? 또한 예치한다면 어디에다가 보관할까요? 예치하는 기관 보관 장소는 어딜까요? 이런 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예치를 한다면 예치하는 금액은 매도인이 인정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매도인이 인정하는 금액만
보관해도 됩니다. 즉 계약금만 보관해도 되고 중도금까지 보관해도 되고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계약금만 중도금만 또는 잔금까지 다 등기 넘길 때까지 이런 금액의 전부를 예치해도 되고 또는 그중에 일부만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시험지문상에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중도금만을 예치할 수는 없다 해도 틀려요. 중도금만 예치해도 되지만 계약금만까지 예치해도 상관없는 거죠. 또한 예치를 한다면 예치하는 기간 즉 보관하는 기간은 매도인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예치하는 기간은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해야 된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치를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예치를 한다면 보관하는 것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예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라는 것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모든 돈을 다 줬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줄 때까지를 바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라는 거죠. 그래지면서 거래사고가 막는 거죠. 또한 예치를 한다면 예치 명의자 누구 통장에 예치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21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212페이지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부터가 나오니까 212페이지 212쪽 그래서 예치하는 경우 1. 예치기간 및 예치금 예치기간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는 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전부 또는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예치 명의자 누구 명의로 다 예치하느냐 이거예요. 그 말은 누구 통장에다가 예치하느냐 예를 들어서 계약금 중도금에서 만일 4억 원을 예치한다고 만일 가정한다 봐요. 예를 들어서 4억 원을 예치한다면 누구 통장에다 보관하느냐 이는 개공 통장에 예치하거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 예치해야 됩니다. 보관할 때 그 통장은 개공 통장에 보관하거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다가 보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공 이름이 갑이라면 갑개공 통장에다가 보관해도 되고 그 말이고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에다가 보관해도 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여섯 기관이 있어요. 이거를 시험장에 갈 때까지는 외워두셔야 되고 시험에 꼭 나오는데 지금 외울 수는 없고 나중에 시험장에 갈 때까지만 외우면 됩니다. 일단 은행법에 따른 은행통장에다가 입금시켜놔도 되고 또는 공제사업을 행하는 협회 통장에다가 보관해도 되고 또는 신탁업자 통장에다 보관해도 되고 신탁업자 탁은 신탁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탁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있죠. 부동산투자신탁업자 금융투자신탁업자 있죠. 뭐 한국투자신탁 주식회사 뭐 이런 게 있죠. 신탁업자 또는 우체국 최신관서입니다. 우체국 통장에다가 보관해도 되고 또는 보험회사 통장에다 보관해도 되고 그 밖에 계약금을 대신 보관하고 등기 이전 업무를 대신해주는 전문회사가 있어요. 부동산학계론 한동균 선생님을 통해서 에스크로업자를 배우셨을 텐데 에스크로업을 하는 에스크로업자가 바로 돈을 대신 보관하고 등기도 대신 업무를 대신 다 도와주는 전문회사를 말하죠. 이를 에스크로업자라고 하죠. 이같이 개공통장에 보관하거나 또는 은, 공, 탁, 체, 험, 전 이러한 기관에 보관해야지 다른 기관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 명의로다가 보관할 수는 없어요. 즉 매도인 통장에다 보관한다면 그건 예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도인에게 그냥 지급한 꼴이 되죠. 따라서 매수인 명의로 보관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매수인 통장에다 보관한다는 것은 이건 예치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죠. 소속 공인중개사라든가 중개보조원의 통장에다 보관한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변호사 통장에다 보관해도 되냐? 아니에요. 변호사 통장도 안 돼요. 뭘 믿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없고 개공 통장에 보관하거나 또는 은행,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회사, 전문회사 합쳐서 몇 개까지가 돼요? 7가지 기관 중 개공 또는 은공탁 체험전 중에 하나의 명의로만 예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관하는 장소, 유치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보관해도 되지만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에다 맡겨도 되고 신탁업자에다 맡겨놔도 되고 기타 등등등등 다른 어떤 기관에 보관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 예치기관은 요일 필요 없어요. 보관 장소는 특별한 장소가 없는데 보관할 때 누구 명의로 보관하냐 요거는 꼭 외워두시죠. 개공통장에 또는 은공탁 체험전 통장으로 보관해야 된다. 그렇지만 예치기관 즉 보관 장소는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는 것은 아무 기관에다가 맡겨놔도 상관없다 그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예치금의 사전 수령이라고 있어요. 만약 보관이 됐다면은 매도인은 이행이 완료되어야지만 예치된 돈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행이 완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본래 보관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되는데 이행이 완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즉 등기를 이전해 주기 전이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예치된 돈을 미리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미리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매도인도 맨 처음에는 급한 돈이 필요한 게 없을 것 같아서 보관했는데 매도인도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면 자기도 이사 갈 집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치러야 될 돈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행이 완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미리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매도인이 금융기관이나 또는 보증보험회사를 찾아가서 보증서를 발급 받아달라고 보증서를 발급해달라고 보증서를 발급을 요청하는 거예요. 보증서 발급 요청은 매도인이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 가서 내가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예치금을 미리 찾아가려고 하는데 찾아간 이후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아버리고 도망가는 불상사가 있다면 보증서를 발급해준 금융기관이나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해주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보증서를 좀 전대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가 그냥 보증서를 발급해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증보험료를 내고서 보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거죠. 그럼 보증보험료 내가지고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보증서를 받을 것 받은 매도인이 이걸 갖다가 돈을 지금 보관하고 있을 때 누구 통장에 보관했냐. 개공통장에 보관됐으면 개공에게. 만일 은공탁 체험전에 보관 명의로 돼 있으면 이 사람에게. 즉 예치명의자에게. 예치명의자에게 이 보증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보증서를 제공하면은 예치명의자가 통장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예치명의자가 예치기관인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찾아가는 거예요. 돈을 찾아서 이 돈을 매도인에게 주는 거죠. 이와 같이 예치된 돈을 미리 찾아가려면 즉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미리 찾아가려면 매도인은 금융기관이나 또는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해당되는 보증보험료 내고 보증서를 발급받아온다. 보증서 발급받아가지고 이 보증서를 매도인은 예치명의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한다. 보증서를 받은 예치명의자가 예치기관에 가서 예치된 돈을 인출해온다. 인출한 돈을 이걸 갖다가 매도인에게 전달한다.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교재 213쪽을 보면 양가로 번 개공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거기가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 별표를 두 개 놓으세요. 네. 자, 예치명의자는 개공명의로 예치해도 되고 또는 은공탁 체험전 명의로 예치해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만일 개공명의로 예치한다면 개업공인회사 통장에다가 보관한다면 개공에게는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즉 개공명의로 개업공인회사 명의로 돈을 보관한다면 예치하는 경우에는 개공에게 의무가 있어요. 개공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개공은 자기 명의로 매도인의 돈을 보관할 때는 자기 소유 예치금과는 분리해서 관리해야 돼요. 분리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개공 통장에다가 매도인의 4억 원을 입금시킨다면 개공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의 통장에다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통장을 하나 개설을 해서 보관하라 그 말이죠. 만일 개공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의 통장에 보관한다면 그 통장이 월말 되면 카드 대금이 다 빠져나가는 통장이고, 중개 보수를 받을 때도 기존에 갖고 있는 통장에 입금시키고, 또뭐 월세 이런 대금이 다 빠져나가는 기존의 통장에다가 매도인의 돈을 보관한다면 월말 되면은 개공의 카드 대금이 전부 다가 매도인의 돈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 개공 통장에다가 매도인의 돈을 보관할 때는 새로운 통장을 다시 만들어서 그 새로운 통장에다가 매도인의 돈을 보관해야 되는데, 이를 자기 소유 예치금과는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를 우리는 무단으로 그 말이죠. 무단으로 예치된 돈을 인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개공 입장에선 매도인의 돈이 자기 통장에 입금됐죠. 그렇다 하더라도 개공은 매도인의 돈을 마음대로 뺏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무단으로 인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분리관리 및 사전 인출 금지라는 게 그거예요. 두 번째는 개공 명의로 예치했을 때 개공은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그 돈을 뺏으면 안 된다 했지만 견물생심이 생겨요. 매도인의 돈이지만 자기 통장에 4억 원 있으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거 빼갖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럼 빼갖고 도망간다면 이거는 오히려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개공 명의로다가 매도인의 돈을 보관할 때는 개공은 보관하는 돈만큼의 보증을 또 설정을 해야 돼. 보증을 설정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보증 설정이라는 것은 예치하는 금액만큼, 만약 예치하는 금액이 4억 원이면 4억 원만큼의 보증범위나 공제나 공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개공이 돈 빼들고 도망가더라도 보증기간이 배상을 할수 있는 거죠. 또한 개공 명의로 이체할 때는 개공은 나중에 거래 계약이 이행이 완료가 된다면 개공 명의로 돈이 보관됐어요. 개공 명의로 보관됐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다 주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해주면 이행이 완료가 되죠. 나중에 만약 이해가 완료가 된다면 예치된 돈을 그때는 매도인이 인출해도 좋다. 그럼 매도인이 인출하는 것은 언제 인출할 수 있다? 이행이 완료가 되어야지만 매도인은 돈을 뺏을 수 있다. 인출이 가능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개공과 거래 당사자가 약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정. 또는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서 이 계약을, 매매 계약을 해지해봐요. 매매 계약이 해지되면 예치된 돈을 이때는 매수인이 다시 찾아가야죠. 계약이 파동났으면. 계약이 파기가 되면 매수인은 이 돈을 다시 인출해도 좋다라고 개공과 거래 당사자는 미리 약정을 해야 되는 거죠. 또한 개공 명의로 이체할 때는 개공은 자기 소유 예치금과는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인출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무단으로 인출할까 봐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예치하는 금액만큼의 보험을 가입해라 그랬었죠. 그럼 이 보험을 가입하느냐고 개공은 보험료를 냈겠죠. 그 보험료를 개공은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거예요. 즉, 예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이 보증 설정료를 이때는 보증료를 보증 설정료를 이때는 개공이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개공과 거래 당사자는 미리 약정을 하는 거죠. 개공 명의로 이체할 때 예치하는 금액만큼 개공은 개인이 보증 설정하냐고 돈만 날리잖아요. 이런 거를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개공 명의로 계약 끝난 걸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보증 보험료는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개공과 거래 당사자는 약속하는 거예요. 이런 약정을 해야 되죠. 예. 자, 이와 같이 계약금 등의 예치에서는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은 다시
내가 끝난 건데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 개공은 거래 사고를 막기 위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매도인이 받을 돈을 보관하도록 권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권고 안 해도 상관없다. 근데 권고를 만일 했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는 즉 매도인은 돈을 보관할 의무는 없다. 보관할 의무가 없으니까 보관해도 되고 보관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근데 보관을 한다면은 만일 보관한다면 거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보관한다면 얼마를 보관해야 되느냐? 이거는 매도인이 보관하고 싶은 돈만 보관해도 된다. 계약금만이건 계약금과 중도금까지건 또는 잔금까지건 즉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 지가 결정할 수 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매도인이 결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보관하는 기간은 매도인이 내가 보관하고 싶은 기간만큼만 보관하겠다. 이걸 안 되고 원칙적으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된다. 즉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 넘겨줄 때까지 보관해야 된다. 또한 보관한다면 예치 명의자도 매도인 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법에 규정된 차 명의로만 보관해야 된다. 즉 개공 명의로 예치하거나 또는 은행, 공제 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최신건설, 보험회사, 전문회사 이 일곱 사람 중에 한 사람 명의로만 보관해야 된다. 보관하는 장소, 즉 예치기간은 제한이 없으니까 어디에다 보관하건 상관이 없다. 특히 돈이 보관되어 있다면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미리 못 찾아가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이행이 완료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즉 등기 전에 주기 전이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그 돈을 미리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어떤 거냐? 매도인은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에 가서 해당되는 보험료 내고 보증서를 발급받아오는 것이다. 이 보증서를 발급받아가지고 매도인은 통장 갖고 있는 예치 명의자에게 보증서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 통장 갖고 있는 사람이 보관 장소에 가서 돈을 인출해서 매도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다. 특히 개공 명의로 예치를 해도 되고 은공탁 체험전 명의로 예치해도 되는데 개공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개공에게 세 종류의 의무가 있더라. 개공 명의로 예치할 때는 개공은 자기 소유 예치인과는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인출해서는 안 되며 보관하는 돈만큼의 보증을 설정해야 되고 나중에 거래 계약이 이행이 완료돼서 등기가 넘겨진다면 그때는 매도인이 그때서야 돈을 찾아갈 수 있고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면 매수인은 그 돈을 다시 찾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며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보증 설정료 요거는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개공과 매수인은 약속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이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내용을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연속해서 개공에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오게 되는데 바로 219페이지 챕터 5 5장 개공의 보수가 나옵니다. 중개업을 하는 목적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 중개업을 하는 건데 개공의 중개 보수 여기서 해마다 두 문제가 보통 나오고 있습니다. 두 문제를 줄게 돼요.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거의 해마다 두 문제씩 출제되고 있는데 한 문제는 이제 보수에 대한 설명 문제가 한 문제 내고 한 문제는 보수 얼마 받을까요? 라고 하는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또 한 문제가 나와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지난주 설 전에 개공 등의 금지행위라고 했었잖아요. 개공 등은 요요로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법정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만일 더 받으면 무효고 더 받은 거 돌려줘야 되고 돌려줬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원에서 형벌을 과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범위가 어떤 건지 이 범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더 받지 않을죠. 그래서 더 받으면 안 되니까 더 받지 말아야 되는데 뭘 더 받지 말아야 되냐.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를 초과해서 더 받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를 우리는 법정보수라고 하는데 법정보수가 어떤 거냐. 즉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보수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거죠. 요걸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219페이지 봅니다. 네.
제5장, 챕터 5. 개공의 보수. 자, 이 개공의 보수에 대해서는 여러분 책 219페이지에 일반적인 내용이 있어요. 보수 일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판서를 통해서 쭉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개공의 보수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개 보수가 있어요. 요거 받아요. 뿐만 아니라 추가로 실비도 받아요. 실비. 그래서 개공의 보수는 중개 보수와 실비 두 가지인데 요 두 가지의 보수를 개공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개 보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중개 대상물인 토건 입곡광에 대해서 중개를 완성해 주었을 때 그 대가를 받아요. 이를 중개 보수라고 합니다. 중개 대상물 하니까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고 중개 완성이니까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저당권계약 등을 체결해준 대가가 바로 중개 완성대가인데 이를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즉 매매거래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받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받는다? 각각 받는데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법정 범위를 초과해서 수수했다면, 즉 받았다면 이때는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만일 법정 범위가 100만 원인데 150만 원 받았다 그러면 100만 원까지는 유효, 100만 원을 초과하는 50만 원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해서 받은 거, 요거는 그대로 부당이득금이기 때문에 을인에게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반환은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반환했다가 끝나느냐? 아니에요. 반환했다 하더라도 개공은 금지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관청은 개공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하거나 둘 중에 하나 행정 처분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는 초과해서 받은 개공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초과해서 받은 것이 입증됐다면 이 개공에 대해서 형벌을 과해요. 어떤 형벌을 과하느냐?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처벌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원이라도 더 받으면 이렇게 처분도 받고 처벌도 받나 이거죠. 그러니까 법정 범위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법정 범위를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근데 개공은 중개 보수도 받지만 추가로 실비도 받아요. 실비라는 것은 중개 업무하면서 실제 지출된 비용이에요. 그 실비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개공이 매수인에게 매도인의 물건을 설명을 하려면 먼저 매도인의 물건을 조사하고 확인해야죠. 소유자가 맞는지 등기부도 띄워보고 소재지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장등본도 띄워보고 이런 물건을 조사 확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요. 근데 이 비용은 누구한테 받냐면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는 것이 아니고 이는 매매 거래에서는 매도인 일방에게 받는 거예요. 매도인이 바로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권리 이전 중개 의뢰인이죠. 이분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 매수인에게 설명하느냐고 물건 조사했으니까 매수인에게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니야. 개공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이 직접 거래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물건을 궁금하면은 그냥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매도인이 매수인의 질문을 답변해 줘야죠. 근데 중간에 개공이 개입돼 있다면 매수인은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이 궁금하면 매도인에게 물어봐요. 매도인에게 물어봤더니 매도인이 그러는 거야. 내 대신 개공이 설명할 거야. 그냥 개공한테 물어봐 이러는 거야. 그럼 개공이 설명하려면 매도인의 물건을 조사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조사 확인에 소요되는 등기부 발급 비용 이거를 갖다가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거죠. 왜?
제공은 매도인을 대신해서 설명해 주니까 대신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매도인의 물건 조사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죠. 요거 하나뿐만 아니라 또 하나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 등을 제공 명의로 보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제공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할 때는 제공은 예치하는 금액만큼의 보증보험 등 보증을 설정하라 그랬어요. 보증을 설정하느냐고 보증보험료 낸 거 있어요. 그 보증보험료 이거를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는 게 아니고 계약금 등이 예치되면은 매도인이 혜택받는 거야. 매도인은 아무것도 혜택받는 게 없고 매수인만 혜택받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매수인에게 청구해요. 매수인이 바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이 되는 것이죠. 이분에게만 청구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비용도 어떻게 받느냐. 이것도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받아야 됩니다. 해놨어요. 그럼 법정 범위가 뭐냐. 이걸 오늘 공부할 거라 이거예요. 만일 법정 범위를 초과해서 받으면 똑같이 금쟁에 해당돼요. 초과해서 만일 받았다면 초과해서 건 무효. 무효니까 돌려줘야 돼. 반환해줘야 돼. 그리고 금쟁에 해당됐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건 또는 법정 실비를 초과해서 받건 초과해서 받은 건 무효. 돌려줘야 돼. 돌려줬어도 등록 취소당할 수 있고 징역이나 벌금형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게 법정 범위를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220페이지 넘어가서 221페이지 이제 중개부수부터 볼 거예요. 중개보수부터. 자, 그러면 교재 221페이지 제2절 중개보수 요거 정리합니다. 자, 중개보수에 대해서는요 개념 문제 다 생략하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재 222페이지 한번 보시면 반가로 3번 나왔어요. 222쪽 그래서 중개보수 받는 시기 요거 222페이지 중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하세요. 읽어볼까요? 반가로 3번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공과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자, 중개가 완성이 돼야지만 중개보수를 받는데 중개 완성시켰다 해서 무조건 받느냐? 즉 거래계약 체결시켜주자마자 바로 받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 중개보수를 받으려면 중개를 완성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중개가 완성시켜줬다는 것은 거래계약을 체결시켜주었다라는 건데요. 거래계약 체결시켜줬다 해서 바로 받느냐? 그건 아니고 언제 받을 시 지급시기는 개공과 의뢰인이 약정으로 정한다. 약정. 그래서 거래계약 체결하는 순간 즉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보수 받기로 약속했으면 그날 받아. 중도금 주고받는 날 중개보수도 지급하기로 했으면 그때 받아.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 그날 중개보수 받는다면 그때 받아. 약정했으면. 그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전히 넘어가야지만 중개보수 받기로 약속했으면 그 약속한 날짜에 받아. 약정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근데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보수 지급하는 날짜를 약속하지 않았을 때는 이때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때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가 된 그날, 그날이 바로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말하는데 이날 받는 거예요. 시험에 꼭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날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받는 방법은 중개보수를 계산해서 받아요. 그럼 중개보수를 계산해서 받는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계산하는 산식이 바로 오른쪽에 22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23쪽 중개보수 계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중개보수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계산은 중개가 완성됐으니까 거래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러면 거래계약이 체결됐으니까 거래금액이 나오겠죠? 이 거래금액에 소정의 요율을 곱해요. 소정의 요율이라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율을 곱한다 이게요. 이 법정 요율을 우리는 중개보수의 범위라고도 해요. 중개보수의 범위라고도 하고 법정 범위라고도 하는 거예요. 법정 범위라고도 하는 거예요. 법정 범위.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 금액에 소정의 법정 요율을 곱하면 얼마인지 산출이 돼요. 이 산출액을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각각 받는다. 매매 거래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이거죠. 임대차 거래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산출액이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법에 한도액을 별도로 정해놓고 아무리 산출액이 많다더라도 요 금액을 초과해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도액이 만일 주어졌거나 또는 개공과 의뢰인이 얼마까지만 받겠다, 얼마를 받겠다 합의한 금액이 있다면 요 세 가지를 비교해봐. 산출액, 한도액, 합의한 금액. 요 세 가지를 비교해서 요 중에서 가장, 이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 금액이 1억 원짜리 단독 주택에 대해서 매매 거래를 성사시켜 줬더니 법에 규정된 요율이 만일 0.5%이다. 근데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합의를 할 때 만일 40만 원만 받기로 합의했다. 근데 법에서는 한도액을 80만 원으로 주어졌다. 그러면 산출액을 해봤더니 1억 원 곱하기 0.5% 되면 산출액은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그러면 산출액은 50만 원, 한도액은 80만 원까지만 인정, 합의한 금액은 40만 원, 그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인 요 40만 원을 보수를 매도인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받는 거죠. 근데 만일 매도인하고는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매수인하고는 합의한 적이 없더라. 합의한 적이 없더라. 매수인과는 합의한 적이 없더라. 하면은 매도인에게는 가장 적은 40만 원. 매도인과는 합의가 됐다면은 매도인에게는 40만 원. 근데 매수인에게는 합의한 적이 없어요. 합의한 적이 없으니까 산출액과 한도액 두 가지 중에서 적은 금액인 50만 원을 받아요. 그럼 개공 입장에서는 의뢰인과 중개보수 지급할 때 그 얼마를 받기로 한 합의를 할 필요가 없고 합의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괜히 합의해봤자 산출액 한도액보다 적으면 적은 거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개공은 의뢰인과는 중개보수 얼마 받기로 합의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래 금액에다 이제 요율을 곱하여 산출액을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는데 그렇다면 거래 금액이 뭐고 법정 요율은 얼마인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교재 보면은 223쪽 양가로 1번 거래 금액의 산정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래 금액 하면 거래는 매매 거래도 있을 수 있고 거래는 매매 거래도 있을 수 있고 교환 거래도 있을 수도 있고 임대차 거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거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매매 거래했을 때는 매매 금액이 거래 금액이에요. 특히 분양권을 매매 중개했을 때는 분양권자가 분양회사에게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과 분양권을 거래해주면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까지 했다면 분양회사에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바로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판교에 있는 아파트 40평짜리가 분양금액이 15억 원이더라. 분양금액은 15억 원인데 분양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고 두 달 후에 1차 중도금 2억 원 주고 또 두 달 지나서 2차 중도금 2억 원 주고 해서 지금까지 총 5억 원까지 준 상태에서 분양권을 팔아달라는 중개 의뢰 받은 개공이 분양권을 위해서 3천만 원 피를 붙여서 팔아줬더라 하면은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은 계약금 1억 원, 1차 중도금 2억 원, 또 2차 중도금 2억 원, 지금까지 이미 납부한 금액은 5억 원, 거기다 프리미엄 3천을 더하면
5억 3천만 원의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봐 5억 3천만 원이 거래 금액이 되고 그다 요율을 곱하는 거죠.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동그라미에서 3번. 매매 계약을 포함한 점유 계정을 중개했을 때예요. 점유 계정은 민법 이정근 선생법에 나오는 건데 팔았다가 다시 샀다 그 말이죠. 이럴 때는 매매 금액 하나만 보수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 3개 내놓으세요. 매매 계약을 포함한 점유 계정.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A와 주택을 사고자 하는 B 사이에 개공갑이 매매 계약을 중개해줬어요. 5억 원에. 그럼 A는 소유권을 B에게 넘겨줄 때까지도 점유하고 있죠? 이때 점유의 이유는 아직 소유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매매결 체결을 1월 10일 날 하면서 그날 동시에 매수인이 이 주택을 매수했지만 자기가 거주하는 게 아니라 매도인이 그대로 계속 거주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같이 체결해요. 그래서 보증금 1억 원, 월세, 뭐 그냥 보증금 3억 원 할까요? 보증금 3억 원으로. 그러면 부동산을 매도한 매도인이 이 매수인이 산이 주택을 그대로 임차해서 살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했다면 임대차 계약에서는 A는 임차인이 되고 B는 임대인이 되는 거죠. 그럼 소유권을 넘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A는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임차권에게 기해서 계속 점유하죠. 이같이 점유를 소유권을 넘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를 하는데 점유의 이유를 바꿔서 계속 점유하는 것을 우리는 이종근 민법법에서는 점유 계정이라고 민법에서 규정한 거예요. 점유 계정. 민법에서 배운 내용과 그대로 겹칩니다. 똑같죠. 이와 같은 경우는 팔은 매도이니 팔았지만 그대로 살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까지 개공이 다 중개를 했다면 이때는 개공은 매매에 대한 보수 요거 하나만 적용해요. 요것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보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유 계정이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동일한 게 들어가야 돼요. 즉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두 번째는 두 가지 계약을 중개했는데 두 가지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그다음에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 두 가지 계약이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하여 다른 거래를 또 중개했다면 보수는 매매에 대한 보수 하나만 받고 임대차에 대한 보수는 받지 못한다라는 거 해마다 시험 문제 나오죠. 별표 세개 넣으세요.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점유 계정처럼 보이지만 점유 계정이 아닌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주택의 매도인과 B라고 하는 주택의 매수인 사이에 개공갑이 5억 원의 매매 계약을 중개해 줬어요. 근데 이 매수인이 자기가 매수한 주택을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개공갑의 중개로 C라는 사람이 임차해서 살고 있도록 3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줬어요. 그러면 동일한 물건은 하나지만, 그렇지만 매매 계약의 당사자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A, B.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B, C. 따라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그런 경우에는 개공은 매매에 대한 보수도 A, B로부터 각각 받고,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보수도 B, C로부터 각각 받죠.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B는 매매 보수도 개공에게 줘야 돼.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보수도 줘야 돼. A는 매매 보수 줘야 돼. C는 임대차 보수 줘야죠. 이런 경우에
B는 매매 보수, 임대차 보수 두 가지 보수를 주는 거죠. 이거는 점유 계정이 아니죠. 꼭 구분해서 사례를 꼭 이해하셔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게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이 두 가지는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재 223쪽 반가로 2번 교환계약을 중개했어요. 교환계약을 중개했다는 것은 서로 부동산을 맞바꾸도록 중개했다 이거죠. 이럴 때는 교환 대상물 중 큰 중개 대상물의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갖고 있는 3억짜리 주택과 B가 갖고 있는 5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도록 중개했다. 그러면 큰 금액 5억 원으로 거래를 성사시켜준 것으로 보고 5억 원에다가 요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는데 교재는 224쪽. 전세인 경우엔 전세금만 있으면 전세금이 거래금액인데요. 근데 동그라미 2번 224페이지 임대차인 경우 보증금 외에 임대차인 경우 보증금도 있지만 거기다가 월세, 즉 월세를 월차임이라고 합니다. 월차임이 있는 이런 임대차를 중개했을 때는 그 거래 금액은 보증금을 플러스 월 차임의 100을 곱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바로 임대차 중개 시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만일 5천만 원 포함해서 5천만 원 이상이라면 이 5천만 원 이상인 금액이 바로 중개보수 계산 시 거래 금액이 되는데 만일 이와 같이 보증금 더하기 그리고 월 차임 곱하기 100하로 닫고 이와 같은 금액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5천만 원이 안 돼요.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이 금액이 거래 금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5천만 원 미만이라면 다시 계산합니다. 어떻게? 보증금 더하기 월 차임에 70을 곱합니다. 요 금액이 바로 중개보수 계산할 때 거래 금액으로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특히 상가 같은 경우건 주택이건 토지건 다 월 차임 있는 임대차의 거래 금액은 요런 방법으로 산정하는 게 원칙이고 요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한다는 건데 만일 상가에 대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했다 하더라도 권리금에 대한 알선료는 법정 범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거래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약정에 따라 권리금 알선료는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약정할 때 권리금 알선료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증금 있는 월세인 경우 거래 금액 한번 뽑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사례 1번으로 이거 갖고 뽑아보겠습니다. 만일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월 차임이 20만 원이다라 가정해봅니다. 그럼 월 차임 2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2천만 원. 2천만 원에다 보증금 3천만 원 더하면 얼마예요? 5천만 원. 5천만 원은 5천만 원을 포함한 이상에 포함되죠? 그럼 5천만 원이 거래 금액이고 거기다가 법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임대인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예. 5천만 원 미만으로 산정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에요. 월 차임이 만일 20만 원을 가정해봐요. 그럼 월세 2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2천만 원. 거기다 보증금 2천만 원을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4천만 원. 4천만 원은 5천만 원 미만에 해당되죠? 그럼 4천만 원이 거래 금액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계산한다. 어떻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이고요. 그러면 보증금 20만 원에다가 100이 아니라 70을 곱하는 거예요. 70.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70하면 274, 1400만 원. 1400만 원에다 보증금 2000만 원을 더하면 3400만 원. 3400만 원이 중개보수 계산할 때 거래 금액으로 적용한다 그 말이죠. 이런 걸 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기존적인 과정을 모르면은 큰일 나니까. 이같이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에 법에 규정되는 요율을 곱하면은 산출액이 나오는데 산출액과 법의 한도액이 별도로 주어지고 합의한 금액이 있다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거래 당사자로부터 각각 받는다. 그러면 거래 금액은 이제 뽑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럼 내가 요율을 곱하는데 이 법정 요율은 쉬었다 할 거예요. 그래서 법정 요율은 도대체 거래 금액의 몇 퍼센트를 받아야 되는지 요거는 쉬었다가 하는데 교재는 224페이지 양가로 2번 중개부수의 범위 가로 읽고 법정 요율이 나와 있죠. 요거는 방금 쉬었다 할까요? 예.